3월 13일 사순 제2주의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순 제2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먼저 생미사로 김예진 소피아 임교선 마리아의 영육간의 건강과 딸 김예진 소피아의 취업을 위하여 김유진 카타리나의 영육간의 건강과 취업을 위하여 김민수 베드로의 영육간의 건강과 나쁜 악습들을 끊어버리기를 김동영 토마스 모어가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연미사로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김동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끌어낸 이다. 아브람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장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 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사도 바울의 빌립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분들 그리고 오늘 이 미사에 함께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세례식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세례식 때 혹시 어떤 옷을 입고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어떤 분들은 정장을 입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던 모습도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어느 가을날 친구들과 세례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저희 남학생들은 머리에 빨간 빵모자를 쓰고 또 빨간 망토를 입고 세례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 때 흰옷을 입었다고 하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와 함께 세례성사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하얗게 변화되는 은총을 받기 때문이지요. 또한 요한 묵시록에서 나오듯 앞으로 다가올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얀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볼산에서의 거룩한 변모 사건인데요. 사순시기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 앞으로 주어질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단지 예수님만의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과연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을 거쳐 하느님의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 성경의 권위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얗게 번쩍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한 하느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의 첫 번째 독서에서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하얀 옷을,
흰옷을 선물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과 우리의 세례는 이처럼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가 세상 그 무엇보다 깨끗하게 빛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다볼산 위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볼산 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고 하죠.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완성될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모든 이유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없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영광도 빛을 잃기 때문이죠. 사순 시기의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때 주님께 받은 흰 옷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 옷장을 한번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당신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변모시키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제자들을 주님 변모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게 하셨으니 주님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어 교회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바른 양심을 심어주시어 개인의 이익과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 교회에 온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안에서 만나고 은총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익히며 존중과 존경으로 하나 되고 이웃에게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 안에 머무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기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제한 되신 구원의 주 예수여, 거룩하온 살과 피를 제물로 바쳤도다. 여기 우리 작은 정성 주 대전에 바치니 소서 미약하온 이 제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크리스토모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성체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차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야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거룩한 성체여 주님의 몸과 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성체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스러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감사하며 비우니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상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요곳 문경에는 지금 비가 주적주적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내리는 봄비로 그동안 이제 목마른 땅이 또 시원하게 또 물을 마시고 새로운 한 해에 또 싹을 틔우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더블 사이버 교우 여러분들도 사순제 2주간 잘 보내시고요. 오늘 또 미사 함께 하신 또 문경 식구들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와 함께 마침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복을 내리시고 외아드님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게 하시어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며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 가시니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신 뒤여 인간의 창조주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 그 형태에 매달리셨도다. 주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온갖 조소 참아 받으시며 무참히 장애 찔리 주님 상처에서 쏟으신 물과 피 죄 씻었네. 참
찬송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